자, 오늘 경기 주요 장면 살펴드리죠. 로리 맥킬로이 선수 3번 103야드 거리에서의 두 번째 샷 너무 잘 쳤죠. 내리막 경사까지 의도하고 왼발 내리막라에서 이제 매치 샷한 게 스핀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했던 샷이었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아이언샷 감이 참 좋았었는데요. 네. 그리고 7번 홀에서 오늘 세 번째 버디였고요. 8번 홀까지 버디를 따내면서 두 홀 연속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3원 더파 기록 전반 라인 지나기 전인데 9번 홀 보기, 12번, 16번 홀에서도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홀에 결국 버디를 따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홀에 티샷도 좋았고 세컨샷도 네. 뭐 좋았죠. 존 람은 이번 홀 이글을 나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존 람 선수에게 이제 시선이 많이 쏠렸었죠. 네. 그 뒤로 이제 퍼트 실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7번 홀에서도 버디 따내면서 7개 홀 지나면서 3원 더파. 그리고 마지막 홀 파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합계 2연 더파 공동 14위입니다. 존람 선수는 이제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에서 세계 골프를 주도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 선두에 올라와 있는 티렐 해튼 7번 홀 버디를 따냈고요. 이 퍼트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네. 네. 보고도 믿기 어려운 버디 퍼트. 네 홀 연속 버디를 따냈는데 마지막 홀에서 한 타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를 않아서 예. 내일이 조금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보기가 아니었더라면 네. 단독 선두로 내일 2라운드를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경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홀에 저렇게 보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출발을 했던 선수는 피츠패트릭입니다. 이 버디를 잡아내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1번 홀부터 5번 홀까지 5홀 연속 버디. 임팩에 들어가는 게 예전에 US 오픈 전에 그 피츠패트릭이 아니에요. 네. 정말 임팩이 강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18번 홀 피츠패트릭 선수는 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보기 없이 1라운드를 끝냈습니다. 매슈 피츠패트릭 공동 선두입니다. 7원 더파 1번부터 5번까지 연속 버디, 8번 홀과 14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했고 오늘 버디만 7개 만들어냈습니다. 네, 마지막 홀 파5에서 버디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실수 없는 경기를 했거든요. 네네. 6번 홀에서 이제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게 잘 넘어갔고 7번 홀에서 이 파5에서 버디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네. 좀 아쉬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로리 맥킬로이는 오늘 1원 더파로 끝이 났습니다. 2번, 3번, 7번, 8번 홀에서 버디를 따냈고 보기도 4개가 기록이 됐었는데 마지막 홀 버디 따내면서 결국 1원 더파 로리 맥킬로이는 언더파로 내일 2라운드를 출발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뭐 제일 아쉬운 선수는 오늘 로리 맥킬로이 선수입니다. 존 람 선수 포함해서요. 네.